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또 한 번의 히트를 예상합니다. 자, 올뉴 소렌토 2016년 1월에 최초 등록한 올뉴 소렌토 차량입니다. 등급은 이륜 2.0 노블레스 스페셜 풀옵션이란 얘기죠. 그런데 선택사항은 몇 가지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등급으로만 스페셜 등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검정색 바디에 아주 예쁜 파노라마 선루프로 포인트를 준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자, 주행거리는 57,800km. 주행거리도 기가 막히죠. 주행거리도 아주 좋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추가 장착으로 들어간 건 스타일 패키지라 그래서 크롬일, 이렇게 크롬일 들어가 있고 안개등 4발, 요게 추가 장착으로 들어가네요. HID는 노블레스 스페셜에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적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220V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신차 가격이 대략 한 3,400 정도 나오는 차량이에요.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2,370만원입니다. 2,370만원. 좋은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소렌토 모하비를 아주 좋아하는데 얘는 정말 제 취향이네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마찬가지, 요것도 이제 데이라이트죠. 예, 주간 주행등 들어가 있고 HID 들어가 있고 안개등 4발짜리 추가 크롬이라고 추가 패키지죠. 검정색 바디예요. 검정색 바디인데 어느 한 곳 찌글찌글한 곳 없습니다. 운전석 쪽에서 봤을 때 정말 깔끔한 상태 그대로를 만족을 하실 수 있을 만큼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고요. 크롬일 상태 약간의 스크래치나 빠진 흔적은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보셨을 때 거부감이 느껴지거나 그럴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아주 깔끔한 상태에 아주 예쁜 크롬일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타이어 상태를 보면 타이어 상태 약 50% 정도, 절반 정도 남아 있어요. 뒤타이어, 뒤휠은 앞에 거보다 좀 더 깨끗하네요. 그죠? 뒤휠은 한 70% 정도 남아 있고요. 뒤에 뭐 뒤쪽 소렌토야 워낙에 지금 인기가 좋은 차량이라 다들 너무 잘 아실 거고. 자, 전동 트렁크 노블레스 스페셜에 들어가는 옵션이죠. 전동 트렁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 뭐 2단 분리되어 있고 5인승 차량으로 뒷공간은 무조건 그냥 다 수납 공간이죠. 수납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 지급품 뭐 작기나 지급 공구들 들어가 있고요. 전반적인 실내 상태 아주 깔끔하고 이런데 보면 비닐로도 안 뜯었어요. 예, 비닐로도 안 뜯어 놓으셨고 요거는 구매하시는 분께서 뜯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적재를 하고 2단으로 분리를 해 놓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분리해 놓을 수 있는 2단으로 분리해 놓을 수 있죠. 트렁크 따라라라라라라라 스무스하게 아주 잘 닫히죠.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조수석 쪽 한번 볼게요. 저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혹시 보이시는 분이 계시나요? 흠집이나 문콕 이런 거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 휠 상태 조수석 쪽도 양호하고요. 자, 실내를 촬영을 할 건데 메모리 시트가 일단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로 블랙 우드 그레이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실버 색깔로 포인트가 되네요. 자, 이쪽에 윈도우 스위치 및 접이식 밀러 버튼, 그리고 여기 재봉선이나 이런 부분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자, 이쪽으로 보면 VDC 있고 220V 있고 실내 밝기, 전동 트렁크 버튼이 실내에도 있죠. 자, 탑승을 했어요. 일단 탑승했을 때 느낌은 시트가 이렇게 딱 안착을 시켜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의 오버를 조금 하자면 버킷 시트 느낌, 이렇게 조수석 쪽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는 뭐 일단 기가 막혀 주네요. 핸들 정렬 상태까지 나오고 주행거리 57,881km. 엔진 소리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태고. 자, 상부에 이렇게 상단으로 우두고 이 밑으로 가죽인데 가죽 상태 아주 좋습니다. 흠집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 노블레스 스페셜에 이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돼요. 패들 시프트가. 그래서 수동으로 체인지 레버 미션 변속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디오나 음성 지원 블루투스 버튼들 보이고 이쪽은 크루즈 컨트롤이나 트립 컴퓨터 조작 버튼들이에요. 자,
ECM 하이패스 룸밀러 일체형으로 들어갔고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어요. 투 채널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 화질 기가 막히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컨 공조기가 이렇게 보이고 열선 통풍, 운전석, 동승석 다 들어갔고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V 시거잭하고 USB 억스 단자. 드라이브 모드, 전방 센서 온오프, 요건 스탑앤고, 전자 파킹, 오토 홀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체인지 레버는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짧지만 강해요. 아주 편안하게 레버 변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뭐 천정 상태나 이런 것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특 A급이고 시트 상태가 그냥 A급. 시트 상태는 약간의 얼룩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는데 이런 거는 스팀 세차나 실내 세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더 아끼고 보존하고 커버할 수가 있겠죠. 뒷시트 상태도 아주 영원하네요. 흔적을 부분 없이 바닥 매트도 일단 순정 그대로고 전반적으로 관리 잘 된 차량이라는 여실히 보여집니다. 12V 들어가 있고 USB 단자 있고 충전잭이죠. 그리고 220V 가운데 떡하니 있네요. 220V가 아주 좋은 옵션,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옵션입니다. 그리고 노블레스 스페셜에는 수동 커튼, 뒷자리 수동 커튼이 이렇게 장착이 돼요. 소렌토 차량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차량이고 워낙에 인기가 있는, 인지도가 있는 차량이잖아요. 양대 산맥이죠. SUV, 중형 SUV에서 양대 산맥, 산타페, 소렌토. 저는 개인적으로 소렌토. 근데 한번 오셔서 타보십시오. 타보시면 뭐 어차피 어떤 중고차든 주행거리 짧고 뭐 이런 차들이면 다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아주 좋은 금액에 저희 유일모터스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주세요. 차 좋네요. 자, 아주 풍부하고 아주 훌륭한 스펙을 자랑하는 올류 소렌토 2,3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의 많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